형님, 네. 형님, 오늘 뭐 하실 겁니까? 총각무김치단과요? 아, 총각무김치 들 거예요? 네. 뽑으러 가야죠? 네, 가야죠. 갈까요? 가서 네, 뽑아야죠. 형님, 예. 받들어 갑시다. 네, 뿅! 가요. 도시농구야. 맞아, 도시농구야. 도시농구. 너무 큰거 턱이 아니에요. 몸못 가. 성모님. 네. 네. 그 네. 알타리요. 아, 알타리요. 네. 어우, 맞네. 네. 쳐요, 저기. 아, 씻어 가고 절해야 돼요. 네. 네. 어우, 맞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유. 네, 잘 뜨거워요, 뜨거워요. 먹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사랑을 듬뿍 넣어서 탔습니다.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신랑이 최고네, 그래도. 아, 네. 요걸로 될까? 아, 양지기 이렇게 처진 거. 처진 거 담을라. 우리 아들이나 좋아해. 조금 먹다. 이거 갈매기님이 먹어야 되는데. 얼고 그냥 이거 다 절이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써먹어. 네, 다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다 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근님, 네. 다 자리됐어요? 예. 확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는데요?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그 아까는 걔도 난안 줄어들 줄 알았더니 걔도 줄어들었네. 아유, 잘하셨죠. 네. 다 자르니까 깨끗해지니까. 네? 다 잘라서 깨끗해서 좋다고. 네. 닦기도 좋고. 아, 그러네. 아, 역시 성도님은 머리가 좋으세요. 하도 김치를 담가 보니까 자꾸 요령이 생겨, 그죠? 내가 10몇 년을 했는데. 그렇죠. 당신도 날 좋아했잖아. 그래요. 그죠? 근데 그냥 요새는 그냥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냥 안아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풀이요, 쌀풀. 아, 찻쌀풀? 네, 찻쌀풀. 저는 이거 생강이요. 네, 생강. 네. 네, 생강 넣고. 이거 새우젓이요. 네, 새우젓. 네, 새우젓이요. 새우젓입니다. 육젓. 조금. 아주 좋은 겁니다. 사과 넣고. 네, 사과. 어우, 가지고. 배. 예, 배도 얼렸었어요, 저는. 네. 이거는 양파 갈고요. 양파. 예, 양파. 그리고 이거는 마늘이요. 네, 마늘. 마늘 여기다 넣었어요. 네, 마늘. 빠른 마늘. 예. 넣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물좀 좀 따라주세요. 예. 생수요. 예, 그만하세요. 네, 여기다 불라고요. 네. 김치당굴은 다 똑같아요. 네. 비슷비슷해요. 그죠? 예. 뚜껑에 묻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뚜껑에 묻으면 지저분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다 부어요. 네. 어우. 맛있겠네. 냄새 나죠? 네.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이거 닦아서 양념들라고요. 네. 고춧가루 듬뿍 넣어요. 고춧가루. 예. 어우. 이거는 사과 애기 즙. 아, 애기 사과. 예. 네, 애기 사과 액 예. 짜는 어우. 겁니다. 이거는 네. 매실. 아, 매실. 예.
여기다 물 조금만 따라주세요. 닦아서 네. 넣게요. 네. 조금만. 네, 됐어요. 여기다 네. 부어주세요. 액젓 이렇게. 이렇게 부면 깨끗하죠? 네. 안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닦아 놓고. 네. 또 이거는 설탕이요. 아, 설탕. 설탕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넣으셔야죠. 네, 여기 넣고. 네. 그건 소금이요, 이따가 이제 간 보려고요. 네, 간 보도 넣고. 사이다는 무김치에 들어가면 좋아요. 아, 네. 무김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사이다. 그냥 네. 먹어도 너무 많은데요? 네, 여기요. 네. 쪽파요. 쪽파. 어우, 우리 농사 지은 거 쪽파. 네. 며칠 있다가 쪽파 김치도 담아야 돼요. 이거는 대파요. 네. 대파는 조금만 넣어도 돼요. 양념이 좋아요. 양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다가 가설 좀 넣어요. 네, 갓. 또 우리가 농사진 거, 네. 다 농사진 거지 뭐. 우리가 농사져서 가진 거예요. 다. 우리는 농사져 갖고 안 사요, 돈도. 네. 다 그냥 농사져, 밭에서 가져와요. 네. 이렇게 구물어요. 네. 아이고, 맛있네. 먹어보니까. 깨소금. 아, 깨소금요? 네, 열어드릴까요? 예. 네. 나는 깨소금을 많이 먹어요. 네. 볼까요? 1년에 10kg를 먹어요. 네. 아, 우리 깨를 많이 먹어. 10kg를 먹는 거야. 드세요. 옷에 올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나도 한 번. 맛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밥 비벼 먹으면 끝내주거든. 그죠? 맛있다. 맛있어. 드세요. 이걸 넣을까요? 예. 네. 아. 끝내주네, 끝내줘. 거기다 놔요, 거기다 보여. 그 한쪽에다가. 거 봐요, 달아가. 나 장갑 한 짝 더 줘야 되겠네. 만해가지고. 장갑.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좀 묻혀요. 네. 이게 언니가 아이고 니네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많이 먹냐 그래. 아. 언니네는 한 간뿐이야. 아 고춧가루 추가로 더 넣을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살랑살랑 좀 이렇게 작년에는 10kg 사가지고 한 병 남았어. 야, 요, 옷 좀 됐어요. 소금 좀 넣어야 돼, 그래도. 네? 소금 좀 넣어야 돼, 저거. 소금 넣을까요? 네, 좀. 이거요? 네, 다 넣어요. 네, 이거 뿌려요. 네, 주세요. 이렇게 또 손에다 그냥 줘요. 뿌려. 아니,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뿌려요. 한 번 들어가서 뿌려버리면. 아유, 얘가 김치 만드는 도사인데. 그렇죠. 50년을 했는데. 50년, 55년이라니까. 아. 잊어먹어, 왜? 55년을 했는데. 젓갈 조금만 넣어봐요. 그래. 젓갈 넣을까요? 김장김치니까. 조금. 그죠? 젓갈. 아니요. 아, 까나리. 젓. 난 젓갈 넣는다 그래서 젓갈 넣는 줄 알았어. 아유. 문자가 한번 해봤어요? 조금 이렇게 뿌려요. 네. 뿌릴까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아우, 맛있는 냄새네. 아유, 진짜 거룩 가져오세요. 아우, 맛있게 되네. 진짜 맛있게 되네. 이거죠? 네. 아유, 아유, 이렇게 가져가요. 네. 그 솜씨가 그 솜씨지. 저거 송순내 거죠, 저거. 어느 거요? 저 송순이.
선생님 거기다가 넣고 먹으면 되나? 여기다 집에다. 예, 얘는 이거 이거에다 줘라. 애들도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해. 애들도 좀 줘야지. 양념 아까워가지고 딱 옆에는 위에만. 네, 오늘은 네. 알다리 네. 김치 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담갔어요. 네, 너무 맛있게 담가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구독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